G7 아까 배웠던 이 중에서 G7을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화성학의 60, 70%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G7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G7은 코드가 어떻게 돼요? 솔시 레파죠. 그런데요, 우주는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지금 일정하기 때문에 우주에서 수금지와 목토천음 위에 부딪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끌리는 힘, 인력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텐던시라고 해요. 경향, 끌려가는 힘 이런 건데요. 이렇게 건반에서 솔시레파가 있어요. 다장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서로 건반끼리 끌어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자 얘는 얘가 거리가 똑같죠.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얘는 양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알겠죠? 자 얘는 여기서 하나 둘 얘는 여기서 하나죠. 그러니까 얘한테 끌려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 이리 끌려가려고 해요. 힘이 가까운 애가 당겨버리니까요. 그쵸? 렌은 어때요? 거리가 똑같죠? 그러니까 얘도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파는 어때요? 솔은 멀고 미는 가깝잖아요. 그래서 미가 잡아다녀요. 그래서 음이 이동하는 경향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것을 특별히 이제 음악에서 텐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음으로 표현해 봤던 이렇게 되는 거야. 어? 파는 미로 가려고 그러고 시는 도로 가려고 하네. 이러면서 G7이 코드가 뭐가 됐냐면 요거 빼고 쳐다보면 솔도미 뭐가 돼요? C가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add2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가장 흔한 코드예요. 아 그래서 G7이 나오면 C라는 코드가 이렇게 해서 저절로 나오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얘가 힘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끌려가는 거거든요. 이 불안한 소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트라이톤이라고 불러요. 트라이톤. 이 트라이톤 때문에 음악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디에서 나온 신디사이저 이름이 트라이톤이에요. 그것 때문에 음악이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트라이톤의 뜻이 뭐냐면 온음이 세 개라는 뜻이에요. 이 트라이톤은 개 이름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C에서부터 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C에서 파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거를 온음이 세 개라고요. 한번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개?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온음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온음이죠. 또 여기까지 온음이죠. 그래서 온음이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서 세 개의 온음이라고 그러고 트라이앵글에서 트라이. 온음이 톤. 그래서 트라이톤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 트라이톤은 엄청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 불안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렇게 가장 안정적인 C로 가고 싶은 거죠. 자, 이거를 이야기로 만들어 볼게요. 문제아가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하면 돼요? 검찰총장 형한테 전화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나오면 무조건 얘가 나오는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G7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도미넌트라고 부르죠. 도미넌트가요 나오기만 하면 행동을 취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미넌트 모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걸 바로 재즈화성학책에서 보는 도미넌트 모션이라고 그러고 또 도미넌트 레졸루션이라고 해요. 결과치죠. 그래서 무조건 G가 나오면은 앞으로 뒤에 누가 나오더라? C가 나오는구나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을 음악하는 우리 선배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럼 다른 애들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2차 속출화음이에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1차 속출화음이라고 부르고 얘는 2차 속출화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서양 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박자는 4분의 4박자고 얘를 보통 박자라고 해서 컴먼 비트라고 해요. 그래서 4분의 4박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컴먼 비트에 C를 따다가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죠. 이거를 컴먼 비트라고 해요. 그런데 4분의 4박자를 보시면은 강약, 중강약이 있죠. 여기서 있잖아요. G7이 행각을 벌여요. 어떻게 하냐면 형아들한테 형,
내가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자친구를 소개할 때 손가락 다섯 개 중에서 여자친구를 새끼손가락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형들의 여자친구를 지금부터 찾아볼 거예요. 자, C코드 잡아보세요. 새끼손가락이 누구예요? G. 바로 C의 여자친구는 G인데 여자친구가 아니죠. 봐요, 문재환과 사고 쳐서 맨날 해결돼야 되니까 검찰총장은 여자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문제야 뒤치다꺼리 하다 끝나요. 알겠죠? 자, A, D마이너의 새끼손가락은 A, E마이너의 새끼손가락은 B, F는 C, G는 D, A마이너는 E. 알겠죠? 이렇게 해서 새끼손가락이 바로 여자친구라고 이제부터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자친구 만날 때 슬픈 여자친구 만나고 싶으세요? 기쁜 여자친구 만나고 싶으세요? 기쁜 여자친구. 그래서 오빠 돈 빌려줘 하는 마이너보다는 오빠 이런 여자를 만나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요, 그 여자를 있잖아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만나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낮 밤. 얘는 뭐라 그래? 낮 밤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자친구를 언제 만날까요? 밤에 만나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밤이 가장 깊어? 네 번째 밤. 그다음 여기는 어디야? 세 번째 밤. 그쵸? 박자로 따지면 얘는 뭐? 네 번째, 얘는 세 번째. 아, 이제부터 여자친구는 네 번째나 세 번째 밤에 쓰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집에 들어온 거예요. 집에 퇴근해서 들어온 거예요. 집에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2차 속출함이잖아요. 2차. 영어로 2차가 뭐예요? 세컨드죠. 그래서 얘는 조강지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왔다가 만나러 나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어떻게? 집에 들어오기 전에 만나고 들어오는 거죠. 자, C는 새끼손가락이 누구예요? G. 그런데 걔를 세 번째나 네 번째 쓴다고요. 그래서 G를 여기다가 G 이렇게 쓴다고요. 자, A의 여자친구 누구예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써야 돼요. E죠. 그러면 세 번째나 네 번째에 E를 쓴다고요. D마이너는 A, G는 D. 그런데요, 이 여자친구들을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G7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전부 다 팔에 뭐 했어? 문신을 했어요. 이게 바로 누구라고? 2차 속출화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래서 G7 때문에 음악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화성악이 시작되는 거예요.